너 지금 우와! 그랬어. 우와! 그랬어. 멧돼지 필요하니 오빠야. 갖고 와야 되는데. 조심히 잘 잡혀라. 릴링 잘해라, 릴링. 삐뚤다, 수평이. 또? 따봉! 나와서 먹을 만한 게 라면밖에 없어. 좋은 것 같은데? 아, 개꿀맛이다 진짜. 판단은 빡세게 해야지 그게 안 좋겠다.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 새끼 핫도그 돌려입니다. 예, 오늘은, 원래 다리 밑에서 계속 잡았잖아요. 다리 밑에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다리 밑에서 한 3일차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못 가고 다른 도보 포인트로 왔습니다. 보시면 차 바로 여기 있죠? 예, 바로 앞입니다. 예, 가는 길에 있는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낚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 여태까지 여러분들 서프대로 한 3년간 700번 정도 낚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10년에서 20년 사이 출조 횟수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전문대를 장만했습니다. 전문대로. 예, 보시면 낚싯대는요 우리 팬분이 저 서프대로 잡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자, 우리 여수분이 또 이렇게 여수 사나이 몬스터 드림 240만 원짜리 낚싯대를 두 대를 또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다이와 겐파워 50입니다. 예, 튜닝까지 다 한 거고요. 요거 한 120만 원 가까이 들었고요. 봉돌은 50번 봉돌입니다. 근데 정밀 봉돌이에요. 나비 요새 납봉돌들이 수입이 잘 안 된다고 그랬고 정밀 봉돌 50호가 60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납봉돌 60호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 구멍 봉돌이고 와이어 케브라 직결바늘 15. 요거는 수점 피싱 케어에서 구매한 거고요. 명인바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화이팅. 따봉! 뭐야? 뭔데? 물이야? 기계가 하겠지. 왔어! 왔어! 와. 뭐야? 멈췄는데? 끄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끄고 가는 거야? 이게 왜인데 왜 멈췄지? 박았나? 가다가? 오, 왔어? 오, 뭐야? 잘박 됐다고? 걸린 거 오고 있어? 야, 잘 감아라. 어메, 고기 걸린 거 처음 제대로 걸려봐가지고 감는 거 겁나 못 감네. 잘 감아라. 어메, 그 장난감이잖아. 두둑두둑두둑. 왔어. 왔어? 돌돔이야? 와, 돌돔이다. 우와, 왔어. 와이씨. 다현빵이었어. 어메, 재물걸림 됐는데 봐봐, 자연빵이야. 자연빵, 자연빵. 그냥 지가 가서 꽂은 거야. 끝. 잡는 거 봤니? 근데 겁나 안 되네 저거. 나 어떻게? 겁나 못 감아요. 릴링 안 돼. 여기가 아파갖고 시술해. 계속 이래. 오빠 내 밀게요. 전보. 여, 땡기다 말았다. 그래갖고 거의 죽었다. 그때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죽는 줄 알았어. 너 지금 우와! 그랬어. 우와! 그랬어. 우와! 봤어. 그랬어. 너 지금 우와! 그랬어. 우와! 그랬어. 우와! 봤어. 잡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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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우와. 왔어. 멧돼지 필요하니 오빠야?
갖고 와야 되는데. 조심히 잘 제압해라. 릴링 잘해라, 릴링. 왔어, 왔어. 큰 놈이야. 왔어. 오자, 오자. 오자. 진짜. 보메, 어떻게 일로 드롭봉 되니? 야, 봐. 안 되겠다. 드롭봉이다. 오자다. 씨발. 너. 잡아봐, 자, 줄려봐. 잡았다. 줄려봐. 오자. 잡았다, 잡았다. 야, 씨발. 왜 오늘 잡았어요? 합동이 삼성. 오자다, 씨발. 여기 빨리 이거 찍어 이거. 야, 이거 제발 좀 와. 내가 얘기했잖아. 자연빵이라고 씨부레 전문 때는 줄자 줄자 줄자. 줄자 건드려야지 옷잔지를. 야, 딱 50대지. 그죠? 딱 거의 딱 50이네요. 맞죠? 그쵸? 오케이. 오, 주둥이 됐고요. 됐죠? 전문대로 첫 옷자 잡아냈습니다. 빠밤. 아이고, 여기 실한 놈이 있었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봤죠? 얘도 나 좀 늦게 갔어. 지가 꽂았다가 살짝 올라오는데도 이러고 있더라고. 자연빵이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전문대로 낚시해야 된다고. 와, 이거는 진짜 전용대가 있어가지고 내가 잡아낸 거다. 야, 그것도 서포트였으면 또 모르지. 재물걸림까지 되고. 잘했다. 떠봉. 여러분들. 약간 여기가 등을 애가 이게 등을 구부려야 이게. 정말 좋다. 야, 두 발이 다 자연빵이다. 자연빵. 나는 서포트대로 벤치가 자연빵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 저 벤치 진짜 체두 잘 안 걸 정도 잘 주고했고 잡아야 되는데. 와. 첫 번째 배즙은 무난하게 다 먹을 수 있는 거. 오! 맞아. 그러네, 있네. 오! 자연빵 됐어? 왔어? 오고 있어? 왜 뭐하니? 좀 잘 좀 감아라. 바보 릴링 하지 말고. 야, 이거 사짜다. 사짜야. 왔어. 오빠들. 깨어나십시오. 왔어요. 돌돔이 왔어요. 사짜 아니죠? 사짜 아니라고 뭔데? 무려 온다고? 돌돔은 맞아? 사자 같은데? 사자 되겠는데? 우짜! 아이고, 안 되네. 일로 와. 이런 게 뭐 이렇게 빨리 끝나. 오빠들 왔어요. 또. 야. 됐어? 오빠들 왔습니다. 3자인데 좀 아쉽긴 하는데. 네. 32. 32. 왔습니다. 뭐야. 네? 재물걸림. 재물걸림 됐어? 여기 빵빵하잖아. 재물걸림 됐네. 역시 틀리네. 역시 틀리네. 야, 오빠야, 노드가. 아유, 노드가 틀리네. 설 걸리는 게 없네. 오빠야, 릴링 왜 그러노? 아, 진짜. 미치겠어. 으짜. 사이즈가 아쉬운데, 또 큰 놈 나오겠죠? 저 아까도 3자 나왔다 5자 나왔는데. 육자 가자. 육자 가자. 해도 육자 잡았지. 육자는 테트라 옆이지. 왔어. 이번 때. 못다 말았어. 이거 뭐 그러면은 쭉 내려갔는데 뭐 벤치가 그게 다 꽂은 거지 혹시? 벤치지. 다시 꽂아봐. 야, 요거 봐라. 이게 아니지. 걸리는 것도 그 들어서 그냥 밑 가려고 그러지. 아, 있죠. 예, 그거. 편도인데 기관지 쪽 이쪽에. 맞다. 한번 쳤다. 봤어. 뭐야? 정체가 뭔데? 또 사이즈가 그만한. 됐어. 자연빵이야. 됐어. 바보같이 하지 말자. 아니, 바보 릴링 하지 말고. 자신있게 퍽퍽 감어. 왔어. 오고 있어. 왔어. 오빠들 왔어. 왔쇼. 어미 또 왔네. 또 왔어. 사짜. 이번에 사짜야. 어미 잘 잡아냈다. 사짜면. 자, 왔습니다. 오빠들 드롭보. 사짜 뽕. 보이나? 뭐 다 자연빵이네. 제가 여기서 그냥 잴게요, 오빠들.
34. 34야? 어, 34. 오빠도 34. 34 나왔습니다, 오빠들. 자연빵이에요. 이런 뺀지들도. 야, 들고 칠 필요도 없어. 아, 이거 제가 보니까 핫도님 낚시로 잡는 게 아니라 노드가 돌돔을 잡아갖고 오네요. 노드가 전 돌돔 잡아갖고 오네요. 오면 뭐 아이고 그 감각을 몰라서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래도 서프대로 잡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서프대로 돌돔 낚시에 이렇게 쉬웠던 거였어? 제가 진짜 와 어복대다 어복대. 아니 겁나 못하지 조합이야. 진짜 닐링도 겁나 못하는데 자동빵으로 지금 다 걸려가고 왔어. 아주 자연빵이 너지. 지금 내 말이 다. 이거 진짜 몬스터 드림이니까 가능한 거다 진짜. 전용대들이 그 괜히 비싼 게 아니야. 아 내일 낚시하니까. 아 이거 갈게요 그냥. 네. 여름에는 또 덥고 모기 때문에 벌레 때문에 힘들고. 근데 돌돔은요 여름 고기라 여름에 해야 돼요. 겨울은 잘 안 나와요. 있어? 나와? 뭐야 이거? 뭔데? 아니야 돌돔 아니야 돌돔 아니야. 뭐냐 이거? 돌돔 아니야? 뭔데? 야 뭐야? 혹돔이네. 혹돔이야? 왜 혹돔이 이렇게 달달거렸어? 작은 사이즈네. 확 떠 애매 또 몰랐네요. 자 놔줄게요. 보여드리고 똥 쌀라 그래. 놔주겠습니다 오빠들. 잘 가라 뚝배기. 게요 끝난 것 같고 퇴근하자요. 오이고 무게감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튜브 캠낚시기 좋아합니다. 빠박 많이 부탁드려요. 아 오자 싱싱합니다. 오자 싱싱하죠. 잘 살아있어요. 어우 싱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오빠들 이제 정리하고 먹방하러 갈게요. 택배 왔네. 왔네. 아까 잘랐지? 이거 왔죠 이게 나팔라님. 우와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다. 와 이쁘다.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오빠들 짠 짠짠 짠. 한잔할게요 짠. 동님은 남편. What?